네, 안녕하세요. 골수에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크게 상승하는 건 어떤 아니지만 낮은 변동성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하면서 고용 회복 기대감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혼풍이 이어지면서 양 지수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 초반 3,200선 다시 한번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는 0.45% 탄력으로 3,19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자주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1,200억 원 이상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74억 원 정도로 매수 규모가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개인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10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0.36% 탄력으로 1,050선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가 이끌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 mRNA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10% 이상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현대차 제네시스가 2025년부터 수소 전기차만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 밖에 LG전자와 애플카 협력설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오늘 LG전자가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로봇이나 AI 관련주들도 동반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코스닥이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서고 있는데요.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금요일장,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어떨지, 매수가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요. 네. 장이 깔끔하진 않아요. 뭐 개별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요. 뭐 좀 오늘 순위 분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뭐 대부분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뭐 정책 테마주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움직이고요. 뭐 물론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빨간불을 켠 흐름들을 보여주고 오늘 뭐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좀 보여주는 것 때문에 시장은 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제 뭐 미국에서도 뭐 실업자 관련 지표가 좋게 나왔고 뭐 우리나라가 어제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들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다시 반사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고요. 뭔가 뭐 종목이 움직임이 크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없고 뭐 어제 조정 이후에 좀 올라오지만은 대신에 이제 어제 뭐 2차전지 중에서 뭐 큰 대형주들 뭐 삼성 SDI나 뭐 LG 화학이나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구간이지만은 뭐 전체적으로는 괜찮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오늘 순위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뭐 정치 테마주나 이제 뭐 아니면은 뭐 일부 경제 재개주들 이제 이런 것들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조정안이 나오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 때까지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일단 뭐 전면 등교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뭐 6~6명에서 뭐 가족의 경우는 8~8명까지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게 사실 뭐 정책적으로 되게 많이 풀어준 건 없거든요. 조금 답답하고 뭐 겨우 9시로 2주 동안 줄였다가 다시 이제 10시로 늘리는 걸로 뭐 사실 정책적으로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태까지 명절이나 연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연휴 특별 뭐 방역 대책이다 아니면 뭐 설 특별 대책 뭐 추석 특별 대책 해가지고 마련했을 때는 보통 더 조이는 뭐 성묘 같은데 못 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면회 금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집에서 보내라 이제 이런 정책들이었는데 이번엔 좀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특별 대책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외 조항들이 좀 생겼습니다. 가족의 경우는 뭐 8명까지도 가능하다. 특히 백신을 맞았으면서 가족이면은 8명까지 가능하고 뭐 요양병원에 면회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것들이 좀 생겼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사실 뭐 3주째 지금 계속 뭐 매일 말씀드리고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지만은 뭐 변동성 자체가 여전히 크지 않고 흐름 자체가 무난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은 뭐 눌리는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누구나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이런 뭐 중소형이나 이제 이런 뭐 종목들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뭐 거의 기둥이다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걱정이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이 정말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이 반도체랑 자동차가 어제 기관의 순매도가 주로 이루어졌던 업종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랑 반도체에서 주로 매도가 나왔는데 뭐 매도가 나온 공통점은 공급과 관련된 뭐 문제를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뭐 어제 제너럴모터스도 또 한 번 감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에서도 계속 자동차 감산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뭐 여전히 뭐 아직까지 언제 좀 풀릴지 모른다라는 것들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도 뭔가 이제 좀 최악은 지나지 않았는가라는 좀 분위기에 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가격대를 좀 바닥으로 좀 잡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외국인에서는 뭐 매수로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좀 매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관에서는 기조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업황을 파악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그 자동차나 반도체 업종의 과거 주가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저가 매수세 측면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종합을 해보면은 아직 업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나 가격적으로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 정도로 좀 우리가 풀이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은 자동차 좋다, 반도체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오늘 비중 20% 30% 딱 넣어두고 쟁여두자 이런 매매법보다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뭐 0.5%나 1%씩 나누어서 진입을 좀 해가면서 평균 단가를 좀 흐름상으로 맞춰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충분히 수익을 좀 줄 수 있을 구간도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대신에 되게 조금씩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황이 사실 나아지기까지는 뭐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동남아에서 공장 재개나 뭐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 이슈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듯 보이니까 좀 길게 보시고 지금은 일단은 뭐 개별주 중심 움직이니까 일단은 지금 개별주로 도시대 뭐 전체적으로 남는 자금은 반도체나 자동차로 조금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좀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장입니다. 다만 이제 어제 크게 하락했던 대형 2차전지 주들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삼성 SDI는 오늘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LG화학은 오늘도 좀 소폭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반도체나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의 흐름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업황에 대한 아직 불확실성이 좀 있는 모습이긴 한데 하지만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짧게 그리고 긴 전망으로 분할 매수 전략 언급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수의 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이 종목 2차전지 부품주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한 10% 정도 강세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이 종목을 뭐 이게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 많이 올라서 얘기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고 오늘은 이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둘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좀 얘기를 좀 하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게 주로 된 테마가 뭐 애플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랑 LG에서 이제 뭐 협력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은 조금씩 이제 상승세가 나오는데 오늘도 잠깐 상승세가 나왔던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애플이 뭐 지난 8월 초에 8월 초나 7월 말쯤에 우리나라에 와서 SK이노베이션이랑 LG전자랑 아주 비밀리에 미팅을 하고 갔다라고 이야기가 좀 있었고 이번 달에는 도요타랑 좀 미팅을 좀 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어제 미국에서 애플 주가 강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어제 기술주들이 안 좋았는데 애플이 좋았다라는 것은 애플카에 대해서도 이제 2024년부터 생산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좀 가능 이제 협상 대상자들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애플카 관련주를 다시 보는데 이제 이 신성 델타테크가 상승세도 잘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뭐 61선 정도까지 잘 눌림도 보여줬고 오늘 반응도 좋은 흐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현재가가 아니더라도 뭐 5일선이나 11선 정도 눌리는 곳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것처럼 한 번 더 수익 구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또 시황이 맞는 종목들까지도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니까 모두 많이 참여하셔서 이런 것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일단 오늘은 애플카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는 구간 남아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5일선과 11선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또 고수익 픽 점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시황 뉴스들, 무료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온라인 강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바쁘네요. 네, 바쁘죠. 바쁘고. 저 오늘 온라인 강연에도 제가 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오늘도 바쁘시네요. 굉장히 바쁘네요. 네. 일단 오늘 뭐 바쁜 하루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일단은 오늘 온라인 강연에서는 뭐 여태까지는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할 때 좀 최대한 손실을 좀 덜 볼 수가 있거나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거나 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업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저희가 뭐 시황을 말씀드릴 때 오늘 뭐가 좋고 뭐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오늘 좋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것들이 좋아질지 또는 어떤 것들이 좋아질 때 어떤 것들을 매수해야 될지 그게 사실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것만 잘해도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게 사실 주식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에서 종목상 다 못 이루어지는 것도 마저 좀 진행을 좀 할 예정이니까 오늘도 뭐 노란톡이나 이런 데 미리 와서 기다리시면은 뭐 저희가 4시 맞춰서 뭐 링크도 보내드리고 하니까 미리 노란톡 들어와서 대기도 해주시고요. 강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유망한 업황과 종목을 좀 어떻게 미리 알아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또 설명 들어보시고 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9월 3일자 고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5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재미있는 오답 이런 것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4번 종목입니다. 한으로 시작하는 한, 땡, 단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좀 쉬울 것 같아요.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매매를 해본 사람이나 싶지. 아, 그런가? 이름이 네. 사실 우리가 매매를 되게 자주 하는 종목, 거래가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낯이 좀 낯선 종목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매매를 한번 해봤으면 사실 두 글자고 또 글자 구성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좀 접근이 가능하고요.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피 시장 내에서 지금 4만 원대이고 오늘 아무래도 장이 괜찮다 보니까 2%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좀 올랐더라도 이제서야 좀 121선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계속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여성 전문 의류를 제조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한 남성분들이나 네. 매매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더 낯설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 종목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네. 브랜드를 봤는데 네. 뭐 아는 종목도 있지만 되게 아는 브랜드도 많았지만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모르는 브랜드도 많았어요. 아, 네. 제가 오늘 한 시간 동안 해야 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벌써. 네. 열심히 해주세요. 평상시에 할 말을 지금 벌써 다 한 것 같은데 그치. 네. 일단은 다시 뭐 타임이나 뭐 시스템 이제 이런 브랜드를 포함해서 총 18개가 있고요. 뭐 이제 뭐 백화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뭐 러그앤라운지나 아니면 타밀피거 같은 브랜드도 우리나라에 유통을 좀 하고 있어서 사실 브랜드는 낯익지만은 사실 그 브랜드의 옷을 샀는데 뒤 옷택에 붙은 그 사이즈 밑에 사실 회사 이름이 써 있거든요. 네. 되게 조그만 글씨는 우리가 잘 안 읽기 때문에 안 거기에 써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혹시 오늘 타밀피거나 이제 관련된 브랜드의 택을 갖고 계신 옷을 갖고 계신 분들은 택을 보시면 정답이 써 있기 때문에 참고를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신규 브랜드가 또 이제 런칭이 됐습니다. 이번에 좀 의류가 아니고 화장품인데 이거 오에라라고 읽으면 될까요? 오에라?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프리미엄 잘 안 써가지고. 지난주에 나왔고 누가 읽은 걸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스펠링 그대로 갖고 왔는데 O-E-R-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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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자막 써주신 분 여성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네요. 네. 오에라인 것 같고요. 네, 뭐 알아보니까 네. 스킨 로션을 전문으로 하는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프리미엄이나 이런 붙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 브랜드인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의류주들은요. 뭐 아직까지 안 좋은 것들도 있고 좋은 것들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 아직 코로나가 좀 진정되나 싶을 때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델타 변이가 다시 확산되면서 좀 죽었지만은 이번에 델타 변이도 어느 정도 좀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상승세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초입 부분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류주들이 좀 상반기 한 2분기 때 많이 올랐다가 네. 최근에는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의류주입니다. 택을 안 버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거기서 힌트를 얻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브랜드에서는 뭐 타임이나 시스템 같은 브랜드 있다고 하고 최근에는 화장품 브랜드도 런칭을 하면서 뷰티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 여기까지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좀 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고 좀 이름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2차 힌트에서는 이름 힌트를 준비를 했으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2차 힌트까지 좀 기다려주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3772번으로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첫 번째 문자는 11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22,300원에 비중 20%인데요. 기다리면 고점이 다시 올까요? 진단 꼭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23,700원, 최근에 좀 다시 반등이 나와서 이제 수익권으로 다시 올라서신 것 같아요. 다시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되게 유가랑 관련이 많았는데, 뭐 요즘에도 물론 유가랑 관련이 되게 있습니다. 되게 높은데, 지금은 그 상관계에서 조금은 좀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유가의 흐름이거든요. 그런 단순하게 유가만 봐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요가 이제 회복이 되는 구간인지, 아직은 수요가 뭐 정점을 찍었는 그런 구간도 아니고, 중국이 아직은 좀 경기 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쪽에서도 경제 성장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또 추가적으로 또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좀 고려를 했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정유회사인지 알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유회사가 아니고요. 중동 국가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유전에 투자를 해야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매출도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그 매출이 아니면은 뭐 삼성 내에서 삼성 그룹의 다른 회사들이 공장을 삼성 디스플레이, 뭐 삼성 전자 이런 데서 공장을 증설했을 때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삼성전자가 뭐 240조 투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삼성 SDI에서 뭐 미국의 공장을 뭐 짓니 안 짓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랜트 쪽에서는 뭐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중동 해외 매출 쪽에서도 석유 플랜트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저는 충분히 고점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 그리고 삼성의 투자 이 두 가지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까지 다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보유 의견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5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매수가 2만 1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지 컨트롤스가 오늘은 15,6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달간은 다 2만 원선 아래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또 흔들림이 있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원래 과거에는 수소 종목으로도 이제 많이 움직이곤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현대차 관련된 얘기에서 수소차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뭐 주가가 움직여줬어야 됐는데 최근에 다른 수소 종목들, 특히 막 평화산업이나 이런 종목들 되게 급등하는데 반면에서 이제 이 종목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아, 수소 종목의 후속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수소에서 소외가 되었는가, 이제 이것을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 내리기에는 애매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좀 그냥 뭐 추매나 뭐 손절 둘 다 없이 일단 한번 가지고 가보시고요. 혹시나 이제 17,000원 정도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는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소외되었으면은 주가 회복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소외된 게 아니고 후속주라 그러면은 사전부터 이제 뭐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증거로 뭐 17,000원 정도는 회복이 되면서 막 18,000원 회복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소외주는 아니지만은 후속주로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소 후속주로도 이 종목으로 판단을 해서 추매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회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매했을 때 소외주에 돈을 더 넣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요. 지금은 그대로 한번 보시고요. 오히려 이분은 꼭 목표가가 아니고 17,000원을 넘어가야지만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나마 조금 반응 나왔던 지난번 10% 상승 나왔던 14,500원대를 다시 리탈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절반이나 전량을 뭐 손절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아래를 좀 거꾸로 두고 17,000원 돌파 시 추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17,000원 돌파했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6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매수가 4,981원에 비중 10%입니다. 하락하는데 들고 가야 할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 예방 스프레이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좀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왔었네요. 최근에 또 근데 하락을 좀 많이 해서 오늘 4,7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네. 종목 손절을 할 때 할 때 팔아야 되느냐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네. 지금이 그 구간이에요. 어는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사실은 바로 손절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걸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이슈가 뭔가 코로나 관련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 같은 이런 주류 물건들이 아니고 네. 이제 뭐 스프레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한테 아직은 좀 생소하거든요. 물론 처음 나왔을 때 와 이런 게 있으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 움직이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해 현자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코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코로나를 막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네. 기대감이 식을 수가 있거든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고, 아, 물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지지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반등이 안 나오면은 손절 쪽으로 보시고요. 반등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5,5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를 해보시고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한 5,500원 정도 보시고요.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하는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9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매수가 34,750원에 비중 20%입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전망 어떨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엔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오늘 31,2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많이 올랐었습니다. 크게 상승했었어가지고. 네. 일단은 뭐 아까 뭐 스프레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진단 키트 관련 주고 진단 키트가 실제로 이제 올라온 이유는 우리가 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뭐 기침 증세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코로나 전에는 바로 병원을 가서 일단 진료를 받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독감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독감 검사를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내가 독감인지 아닌지 바로 이제 판단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단 키트 코로나 진단 키트도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의 발전을 좀 기대를 하면서 항시 병원에서 두고 5분이나 10분이면은 코로나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제 기술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수급이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괜찮게 보지만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요. 크게 상승하진 않은 것 같아요가 아니고 크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더 못 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사실 뭐 37,000원인데 일주일만 먼저 샀으면 27,000원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오버슈팅돼 부근에서 들어갔었기 때문에 매매가 어려운데요. 과거부터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이 수익권인 분들은 사실 뭐 29,000원 정도까지 아니면 28,000원까지 좀 버텨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오늘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위에서 지금 손실 보는 가격대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31,000원대 이 부분에서 지지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28,000원, 27,000원 보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 사실 31,000원 못 지키면 매도하고 나중에 28,000원에서 매수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은 최대한 뭐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 똑같은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는 똑같습니다. 오늘이나 월요일에 반등 안 나오면은 정리를 하시고요. 반등 나오고 33,000원 이상 회복이 된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37,000원, 8,000원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오늘이랑 월요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지노믹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반등이 나와야 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스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한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글자가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힌트를 좀 과하게 준비했어요. 사진 힌트 바로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사진 어디게요? 지역이? 제주? 네? 제주? 네, 제주도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진 어디게요? 독도. 그쵸. 제주도와 독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이거죠? 아일랜드. 예? 아일랜드. 아일랜드. 예, 아일랜드. 한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이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만두 브랜드예요. 아세요? 몰랐는데 유튜브 채팅창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저 만두가 이 비비고의 이제 형제 브랜드인데 비비고보다 훨씬 통통하고 맛있거든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진 힌트로 이름 힌트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 글자밖에 없다 보니까 충분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많은 다른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담 갈 거예요? 네. 네, 저기 독도나 그런 데 가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개인적으로 힘든
여행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호캉스 쪽으로?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사진틀을 빨리 끝내다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장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살짝 헷갈리신 분들도 사진틀 참고해 보시면 충분히 정답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바로 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32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매수가 44,000원에 비중 80%입니다. 비중이 큰 편인데 전망 어떨까요? 전망과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JYP 최근에 고점이 46,200원이었고 오늘은 40,000원 초반까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은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 엔터 종목들이 좀 안 좋은데 중국에서 되게 좀 타이틀만 보면 되게 이상한 뉴스가 나왔죠. 예쁜 남자 아이돌을 활동할 수가 없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예쁜 남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아이돌을 많이 좀 떠올리게 되고 아이돌이 또 이제 연예 계획사의 주 매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주가에 좀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죠. 사실 앞으로 좋아질 업종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언택트로서의 나름의 활로를 잘 찾고 있는 게 우리나라 엔터 회사들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풀리고 콘서트를 열 수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좀 갈 수 있는 업종인데 오늘 단기적인 뉴스 때문에 이제 좀 내려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이런 규제가 나온 게 애매하긴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애매하긴 합니다. 하나는 좀 너무 얼토당토하는 규제이다 보니까 좀 현실성이 별로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아이돌 팬분들은 누가 말려도 팬질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규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크게 실효성이 없지만 또 중국이라는 시장을 또 무시할 수 없는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되게 애매하지만은 저는 전자를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이런 팬심을 가지신 분들의 이 팬 활동은 사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아니어도 유럽이나 뭐 동남아나 뭐 미국 쪽에서도 우리나라 아이돌 분들이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또 그 다음에 언택트로도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눌림은 어느 정도 뭐 전저점 정도 한 39,000원 정도는 뭐 40,000원 잠깐 깰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회복이 좀 가능한 구간으로 좀 보이니까 보유 의견을 드리되 다만 이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너무 많죠. 비중이 너무 네. 많죠. 비중이 사실 이런 연예계에서 비중이 높은 이유가 이 아이돌 때문에 높은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전에 매수가 회복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줄여주셨으면 그것만 좀 하면은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은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엔터산업 규제 이슈 때문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좀 업황 전망이 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매수가 회복됐을 때 비중 조절만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0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업을 매수가 4,700원에 비중 30%입니다.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매수 후에 계속 떨어지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700원, 최근에는 한 5,000원과 4,000원 사이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에 4,500원 이하로 좀 급격하게 내려왔네요. 어떻게 진단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거래가 너무 없어요. 종목 자체가 거래가 너무 없고 거래가 안 나오는 날은 계속 빠지고 그나마 거래가 나오는 날만 조금 올라가지고 이런 흐름인데 이게 사실 뭐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거래가 언제 나올 줄 알고 기다릴 수만은 없고 그렇다고 또 거래가 나와서 또 움직여주니까 또 포기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종목인데 일단은 그렇게 어려우면은 분할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저점을 한번 무너졌던 게 4,000원, 4,100원인데요. 일단 지난번에 한번 또 이 지금 가격도 지난번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 보시면 이 빨간 줄이 120선인데 아마 이거 내려오는 속도랑 주가가 반등해가지고 만나는 속도랑 좀 고려를 했을 때 한 4,000원에서 4,100원쯤에서 한번 만날 것 같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좀 분할 매도를 좀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좀 시작을 좀 하셨다가 나중에 정말 많이 눌려서 이 종목이 120일선 위로 올라와서 거래가 증가할 때 좀 다시 사가지고 보복전을 해가지고 뭐 손실을 좀 회복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은 가능한데 지금은 가지고 있으면서 단순히 회복을 바라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천 원 초반, 4천 원에서 4,100 원 이 사이쯤에서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비중 축소를 좀 하셔가지고 추후에 다시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이오블 같은 경우에는 4천 초반대부터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89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 27만 9천 원에 비중 15%입니다. 수익 중인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매도 시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굉장히 흐름 좋고요. 오늘도 백신 기대감 또 뉴딜 지수 편입 이슈 이런 것들 나오면서 10%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이것도 좀 어려운 국면에 갔습니다. 이제 매매가 얼마나 어려운 국면에 갔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급등이 시작했던 게 이제 백신인데, 이제 뭐 백신에 대해서 이제 일정이 나왔죠. 근데 뭐 내년 3월, 내년 상반기에나 좀 되어야 이제 뭐 완성이 된다라고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뭐 내년 상반기에 완성된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성공한다, 실패한다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와중에,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되지만은 주가는 그 와중에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도 추후에 한번 차임성 매물이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언제 주가 갑자기 좀 밀려내릴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임상 관련돼서 뭔가 좀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만 좀 들려와도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 예를 언제 찾을 수 있냐면요. 작년 이맘때쯤에 대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웅이 치료제에 관련돼서 뉴스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치료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은 결국은 차익성 매물 한번 나오니까 많이 부러졌다가 나중에 또 임상 관련해서 어려워졌습니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단순하게 이 종목을 믿고 계속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항상 이거는 좀 주의를 갖고 보시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거래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락했을 때 이 정도 하락 뭐 150만 주 뭐 200만 주 이제 이렇게 나오는 하락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데 뭐 갑자기 거래가 아마 500만 주에서 1000만 주까지 증가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탈출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종목이 지난번에 뭐 상한가도 한번 갔었지만은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뭐 추가 상한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꼭지점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20% 이상 급등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셔서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뭐 매도가 많아서 거래량 증가하는 꼭지가 아니지만은 어깨에서 매도할 수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가적으로는 뭐 21선 정도 이탈했을 때 비중 축소 정도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임상 기대감으로 급등한 만큼 또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나 21선 같은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서 매도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바이오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좀 하락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일단 어제는 많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지금 괜찮을까요? 이 종목은 사실 여태까지 되게 매매하기 어려웠거든요. 하락 추세가 너무 강했고 네. 뭐 반등 나와도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아서 보면은 결국은 또 하락 추세에서 네. 일부 반등 정도밖에 안 되구나 이런 추세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121선은 어제 넘어주면서 좀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반등이 나오는 주기도 예전보다 짧아졌습니다. 그 측면은 뭐냐면은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멈춰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는 좀 아닌 게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조정 나오고 있는데 한 21,500원 지지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오히려 여기서 21,000원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번에도 그냥 반등의 일부분이었구나라고밖에 판단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뭐 매수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뭐 21,000원, 20,000원을 지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이래. 뭐 지금 당장 뭐 원래는 뭐 비중 10% 살렸던 거 전부 다 사지 마시고요. 진입한다 그러면은 뭐 오늘 뭐 한 3에서 5% 미리 진입이 가능하고 21,500원 잘 지켜준다 했을 때 뭐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물량을 뭐 진입해도 되니까요. 그런 하락 측면이 하락 추세가 이제 멈췄구나 측면. 대신에 21,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 추세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뜻이니까 21,000원 손절가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 추세가 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2만 1,000원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 보시고요. 손절가 2만 1,000원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0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림텍 매수가 12,500원에 비중 40%입니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떨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폴더블폰 관련주로 이번 주에 좀 시세가 좋았습니다. 오늘 12,500원 딱 매수가랑 현재가랑 비슷한 똑같은 구간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이분께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폴더블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접히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이 회사는 접히는 게 아니고 지문 인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폴더블폰에 지문 인식 모듈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폴더블폰으로 엮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 우리가 폴더블폰을 썼을 때 저도 폴더블을 쓰는데 이게 지문 인식이 된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접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매도 물량 나온 것들도 있고 지금 매수 관점이 조금은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매수가가 또 지금 가격이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웬만하면은 뭐 매수가 이상 좀 정리해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힌지 관련 종목들도 조금은 이제 차익 매물도 같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취약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좀 가급적이면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폰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해서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한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10저 한섬입니다. 네. 네, 한섬이고요. 오늘 그 의류주들 이제 뭐 통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의류주들이 사실 베트남이나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동남아가 아까 뭐 반도체나 자동차 말씀드렸던 얘기지만은 공장이 멈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어요. 의류주들이 다 같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은 줄어든다라고 하면 동남아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 종목은 사실 동남아 공장과 관계가 별로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또 특별히 좀 선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류주 측면에서 좀 가장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41,600원 정도 말씀드렸지만 121선 내외, 42,000원 내외까지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이전에 델타 변이 확산 전의 수준까지는 뭐 한 5만 원보다 조금 안 되는 네. 48,0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좀 절정으로 좀 치달았었던 37,000원 정도 때까지는 손절 가격으로 보셔서 좀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의류주 한섬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이 한섬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좀 문자가 왔습니다. 먼저 확인해 볼게요. 3058번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한섬입니다. 고급스러운 브랜드여서 명품 못지 않아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다른 한 분께서는 6395번님 예전에 나이 어릴 때는 이 브랜드 좋아했는데 지금 그냥 시골 할매 옷에 편하다고 이 문자 너무 재밌어서 또 시골 할매 옷차 요즘에 또 꾸안꾸가 되니까 굉장히 네. 또 트렌디하신 것 같네요. 시골 할매 옷차림이 꾸안꾸인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할머님들도 꾸미고 네. 싶지만 안 꾸미는 나름 꾸미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사실 뭐 패션에 이렇게 관심이 없고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네, 어떤 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골 할매 옷차림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상은 전문가님에 대한 또 문자가 두 개가 또 같이 왔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4790번님께서 상현 씨 가끔 수줍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동영상 받아서 공부 좀 하고 돈 좀 벌고 싶어요. 이거는 동영상 받고 싶으셔서 좀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 문자 또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14001번님께서는 김상현 전문가님이 갈수록 말씀을 잘하시네요. 혼자서도 척척 이렇게 한섬인 듯까지 정답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떤 문자에 대한 리액션을 들어볼까요? 아, 두 개 총쳐서 말씀드리면요. 네. 말 잘하는 얘기는 사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말 잘하는 거는 저는 뭐 하나의 좀 장점이라 생각해서 좋은데 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 이미지 메이킹 잘한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끔 수줍어하는 모습도 귀엽다는 것도 약간 이미지 메이킹이죠? 그렇죠. 원래 수줍어하지 않은 사람이지 않아요? 수줍어하는 것보다 그냥 너무 웃는 게 또 정면으로 나가기 싫어가지고 네. 밑에 보는 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잘한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혼자 더 나오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네. 1시간 동안 해야 될 말을 10분 만에 다 하는 기분이라 되게 많이 힘듭니다. 네, 오늘 또 고생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저의 꿈은 주식으로 돈을 모아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을 다 가보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섬 힌트를 드린 만큼 섬 사진과 함께 딱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또 함께 저희 방송과 함께 돈 모아서 섬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주식으로 돈 벌어서 하고 싶은 일들은 되게 다 많이 다양하겠지만 네. 모두가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내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황 뉴스들,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도움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참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좋다라는 게 긍정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6%의 강세 속에 지금 3,194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오늘 흐름 괜찮게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1,500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개인들이 비슷한 물량을 내놓고 있으며 기관도 함께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지금 시총 상위 종목에 많이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현재 10거래일째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도 계속해서 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5%의 강세 흐름 속에 1,05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를 해보시죠.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이 42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동시에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만 300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mRNA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kmRNA 쪽에서 ST팜이 델타 변이 표적하는 mRNA를 백신 개발 중에 있고 지금 내년 3월에 임상 일상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ST팜 8%의 강세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연 제약도 살펴보시면 현재 충주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 백신이 최대 14억 도즈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 제약사들의 러브콜 받고 있습니다. 이연 제약 12%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지금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을 목표로 애플카 생산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도요타나 LG전자와 같은 기업 협력사들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LG전자 외국인들의 매수세 받아내면서 4%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기아도 지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약세를 보였던 관련주들 오늘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소재단에서 좀 반등세가 더 강합니다. 특히 한솔케미칼, 지금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85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음극재 속에서도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대주전자재료가 14% 급등세, 나노신소재도 13%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빔이 오늘 3.57% 반등하면서 코스닥 시총 2위 자리 다시 탈환하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격포제가 겹치면서 오늘도 10%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3상에 대한 기대감 현재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K-뉴딜지수 종목에 새롭게 편입된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10.75%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34만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형 IT주에 대한 수급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기관은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해주면서 오늘은 0.66% 상승 탄력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